어떠세요? 사장님이 만든 거하고 밥 같이 드셨을 때랑 저희 거랑 같이 먹었을 때랑 되게 잘 어울려요. 네. 이게 일단. 제가 아까 숟가락으로 이걸 잘라봤는데 안 잘려요. 네, 정말 온갖 힘을 줘가지고 눌러야지 잘려요. 근데 저희 거는 그냥 엄마들이 아기를 데리고 왔을 때 저희는 가위 달라고 하시는 분들 별로 없어요. 그냥 숟가락으로 뚝뚝 잘리니까 네. 그냥 이렇게 뚝뚝뚝뚝 잘라가지고 아기 입에다 다 넣어주거든요. 그렇게 부드러워야지 덮밥이랑 같이 그러니까 밥이랑 같이 이렇게 숟가락으로 펐을 때 먹을 때 좀 느끼해요. 안 느끼해요. 내 몸이 네. 피곤해야지, 내 몸이 고단해야지 손님 입이 즐거운. 내가 편하면 손님 입이 불쾌하죠. 근데 손님도 이렇게 처음에 딱 이 집에 들어와가지고 먹었을 때 입에 처음에 이제 음식을 딱 넣었을 때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네. 딱 먹고 퍽퍽하다 뭐 이런 느낌을 받으면 뭐 초반에는 방송 때문에 막 사람이 막 그러니까 장사가 되겠죠. 근데 나중에 점점 이제 손님이 줄을 거예요 아마.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지금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진짜.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제가 봤던 건데. 네. 뭐 솔직히 기술도 아니에요. 제 몸이 피곤하면 돼요. 고단하고.